진도는 그이 일권 이렇게 보니까 책을 보니까 이게 자를 수 있더라고. 그치? 기존에 그 세책 가신 분들 그 잘라 그 통으로 들지 말고 이게 자를 수 있더라고. 그 잘라가지고 1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도 마찬가지로 진도는 똑같아요. 사회문화부터 들어갑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페이지 우리 이 그 2페이지 사회문화부터 볼게요. 어차피 우리 뭐 편제 자체가 사회문화 경제 1권 2권에 들어가서 법정치 물론 정치가 앞에 있고 법이 뒤에 있죠. 그죠? 그거는 그 순서 그대로 진행됩니다. 자, 지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그 사회문화 사회 파트 사회 그죠? 사회문화 현상의 특징부터 한번 봅시다. 특징. 자, 여러분 거기에 그 그림을 내가 사진을 찍어놨죠. 그죠? 이 사진 좌측 사진은 딱 보니까 시위 현장이고 우측 사진은 태양이 이게 사실은 이게 태양이 지는 모습입니다. 이게 내가 석양을 찍어가지고 너 그냥 떠오르면서 찍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아침에 깨어나서 못 일어나가지고 저녁에 그 북한산 기 올라가가지고 찍었어. 여튼간에 자연 사이네. 그죠? 자, 우리가 지금 알고 싶어 하는 게 사회를 좀 알고 싶어요. 그죠? 사회. 사회를 알려면은 이제 대책점에 있는 자연을 알면은 사회를 좀 더 잘할 수 있다. 그래서 같이 많이 비교를 많이 하지요.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으로 우리가 그 사회 현상과 대책점에 있는 자연 상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인간의 그죠? 인간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느냐 여부예요. 여러분 사회 자연 현상은 인간의 의지가 아무 관계 없죠. 날씨가 나는 진짜 여러분 나이가 나 들면 있잖아. 추운 게 싫어요. 나 요즘 희망사항이 뭔가 아닐까. 우리나라 지금 날씨도 싫어. 9월 15일 이후부터 한 그런가 날씨지, 그죠? 나는 막 그냥 사치사치 그러면 좋겠어. 나는 그런 곳에 나 살다가 죽는 게 내 꿈이에요.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 그치? 내가 날 추워갖고 춥지 말고 비로도 날씨는 추워. 인간의 의지와 관계없이 작동하는 게 자연현상인데, 그런데 뭐 요거는 그죠 인간의 의지와 관련돼 있죠. 그래서 내가 뭐 날씨가 춥다, 나 따뜻한 나라로 이민 가고 싶다, 이민 가는 그런 것다 사회현상이니까 그런 거는 인간의 의지고죠. 나 가고 싶다, 가기 싫다 그런 것다. 자, 그래서 그런 걸 우리 한마디로 뭐라 표현하냐, 몰가치성. 그죠? 요 이제 키워드가 중요하지. 그죠? 항상 하는 말이지만은 몰가치성 이란 말은 인간의 의지가 없다, 몰이란 말이 없다는 거예요. 몰가치성, 인간의 의지와 관계없다. 그건 요거는 가치 함축성. 그죠? 그 용어들 꼭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인간의 의지와 관계없기 때문에 원인이 있으면은 100% 결과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어떤 원인이 있을 때 어떤 결과가 안 생길 수도 있는 이유, 결과가 여러 가지 생길 수 있는 이유는 보통 인간의 의지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근데 사회현상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무조건 생겨. 우리가 100% 확실하다. 확실성. 그래서 이거는 인과관계가 엄격합니다.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어. 예외가 없다는 얘기지. 근데 이거는 어떤 원인이 있다 해서 반드시 그런 결과가 생기는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보통 이런 우리가 날씨가 더워져요. 날씨가 더 무더위가 진행되면은 근데 아무래도 더우니까 에어컨을 사고 싶어요. 그죠? 에어컨을 사고 싶어요. 에어컨이 잘 팔리겠지. 근데 아무리 덥게 보통은 A라는 사람은 날씨가 더워지면은 에어컨을 사. 근데 B라는 사람은 끝까지 안 버틸 수 있다. 그죠? 나는 그냥 선풍기가 좋아. 근데 에어컨 안 살 수도 있습니다. 원인에 따라서 반드시 에어컨이 팔린다는 보장은 없어. 팔릴 수도 있고 안 팔릴 수도 있고 이 차이에는 인간의 의지가 개입돼. 그래서 그냥 다만 확률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확률성 이렇게 말하죠. 확률성, 확실성, 확률성. 그래 이건 확률적이란 말은 뭐예요? 그럴 수 않을 수도 있다. 예외가 있다는 얘기지. 그거는 키워드를 잡으세요. 그래서 거기 이렇게 사회문화 현상 보시면은 가치 함축성, 몰가치성, 그다음에 개연성. 아, 이 개연성이란 말 여러분, 그 사회 현상의 개연성이란 말은 뭔가니까 개연성이란 말은
가능성,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그 가능성 자체가 상당히 높을 때 우리가 줄여서 고도의 가능성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우리가 개연성 이렇게 줄여서 말하기도 해요. 예, 그럴 수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지. 더위가 있으면은 에어컨이 팔릴 매출이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 말, 개연성이란 말이에요. 지금 오른쪽에 이제 자연현상을 보시면은 확실성. 그건 예외가 없다. 이건 예외가 없단 말입니다. 필연적 인과관계. 자, 오른쪽에 다시 보시면은, 그래서 요거, 이 자연현상은 여러분, 이거는 보편성이 굉장히 강하죠.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람은 죽어야 다. 예외 없이 다 죽습니다. 죽어요. 사람이 죽는 것은, 그는 사회현상이 아니죠. 사람이 죽는 것은 죽음 그 자체는 자유현상이에요. 죽음. 다 죽어요. 이런 죽음이라는 자유현상이 발생했을 때 우리 사회가 보이는 반응은 다 달라요. 자, 그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보통 뭐 장례식, 장례문화, 그죠? 장례문화. 다 다르죠? 이 장례문화는 뭐 장소, 그 다음에 시대, 공간 다 다르지, 그지? 요번에도 나도 이제 우리 그 추석 우리 나는 그 아시다시피 내가 내 고향이 본가가 밀양이라고 다 아실 거고요. 경상남도 밀양 완전히 그 우리 집에 우리 어릴 집에 부친이 나이가 올해 아흔인데 이게 영감이 막 그냥 아직도 힘이 세 있어요. 그건 좋은 그 부부 자식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아요. 부모님 연세가 아흔인데도 불구하고 에너지가 끝인 거야. 근데 그 요번에도 우리는 우리 같은 경우는 그 산수를 그 차례를 뜯으며 우리 그 승려를 갑니다는 거죠. 하루에 안 끝나요. 이틀 가야 돼요. 일단은 그 우리가 찾아뵙는 산수가 무지 많아요. 우리는 내한테 팔대주까지 갖다 놨어요. 내한테 팔대주야. 우리 부친 우리 아버지한테는 칠대주까지, 그죠? 그러면 세월로 따지면은 한 시대가 뭐 30년, 40년 가더라도 48이 300 조선 중기, 그죠? 왜 그 위에는 안 계시냐? 우리 그 위에는 우리 밀왕이 안 계세요. 이제 우리 그 어르신들이 밀왕에 정착하신 게 조선 중기쯤 정착하신 거예요. 그 이전에는 어디 계셨느냐? 전라북도에 계셨어요. 그럼 왜 전라북도에 계시느냐? 귀양 간 거야. 원래 그 전라도 옛날부터 귀양, 이게 좀 이렇게 좀 귀양하면 그냥 또 멀리 좀 쫓아보냈다, 그죠? 그래서 전라도 귀양 가가지고, 그 이게 조선 중기 때 넘어오신 게. 그 이제 그 위에 어른들은 전라도 거기 있어요. 우리는 잘 못 찾아봐요. 근데 우리 그 위에 뭐, 거기서는 뭐 하겠지만, 하여튼 우리는 몰라. 와, 죽겠어. 그 길이라도 있잖아. 아, 산 있잖아, 산. 꼭대기, 꼭대기. 미쳐. 그래도 이거 올라갈 때, 길이라도 있으면, 이거 산인데, 선산인데, 우리밖에 없잖아. 누가 올라가나, 일년에. 아무도 안 올라가잖아, 그죠? 숲이 우지 가지고 뱀을 기본적으로 만난 거야. 뱀을 기본적으로 만나는 거야. 진짜, 내가 이제 마스 들고 이렇게 앞에서 길을 만들어. 나무를 막 막 기어 올라가지가 그냥 올라가도 한 시간이야. 근데 이게 내가 뭐야? 이거 매년 막 걱정이 많아요 지금. 우리 세대는 그래도 이게 어릴 때부터 하도 빨리 안 쫓아가면 안 돼. 어르신들이 뭐 어른들이 무서우니까 쫓아가야 되나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 새끼들 안 데리고 하잖아요. 이거 이러 하겠나? 안 하는데 앞으로 바뀌겠죠. 이거 바뀐다는 거지. 사회 현상이 사회. 지금 내가 그런 마음을 놓고 있잖아요. 바뀔 수 있다는 경우에 인간의 의지. 우리 아버지 때는 안 바뀐다. 그냥 꼭 의지. 이게 그래서 이게 다 달라. 다 달라요. 그래서 내가 나도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전대 좀 이렇게 어떤 옆에서 저는 이야기를 하면 내가 귀가 좀 조그조한데 선생님 중에 한 분이 내가 강의를 하는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자기는 그렇게 했대요. 자기 선산이 있는데, 선산역에 이렇게 이제 어른들이 이렇게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해가지고, 화장을 해가지고, 밑에다가, 산골 입구에다가, 화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분유를 쓰잖아요. 그래서 이거 잘 처음 가는 거 한번 생각 못 해봤거든. 근데 우리 보통 화장하면은 보통 이렇게 일반 우리가 그 파스를 화장 파스를 이제 분 말하는 거야. 무슨 분뭐 공원 아 무슨 뭐 추모 공원 그래가지고 그런 게 이제 나는 그런 거 생각했는데 그럼 자기 선산이 있으니까 선산에다가 이게 앞으로 이런 식으로 어지간히 많이 바뀌었대요. 이 산소 관리가 안 됩니다. 우리만 하더라도 이제 한 해에 우리가 직접 배출을 못 해요. 그거는 그이다 주문 살고 하는 거 이랑 삼목대 이렇게 올라가서 별차로 불에 쏘였대. 여러분 잘 보이죠? 내가 이만 이게 조금 볼록한 게 있어요. 이게 뭔가니까 불에 쏘인대. 많이 불에. 옛날에 이제 우리 삼촌 계실 때 하여튼 그때 우리가 직접 배출을 했거든. 불차다가 뭐가 땅 밑에서 있잖아. 구멍이 안 했는데 뭔가 말벌이 한 마리, 벌이 한 마리 이게 뭐지고 쳤더니 말벌이 쑥 나한테 비명을 시켜갖고 한 거지. 안 돌아가십니다. 그거부터는 이제 막 알겠습니다. 손에 가면 산소화제라는 게 있어요. 산을 다 대신에 소화하고 있는데 근데 한 기당 한 10만 원이나 한 번씩 그러면은 추석 전에 불초기를 주면은 불초기 할까? 1년에 한 2번씩 하는 거 이게 1년에 한300 정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나오면은 우리가 굳이 자손들이 불초 안 해도 좋아요 불초해 주거든. 앞으로 그 사업이 됩니다. 혹시 여기 그 사업 할분 있습니까? 나랑 같이. 근데 지금 그 이거 앞으로 하겠어요, 이거? 일단 300만 원으로 그 자손도 큰 돈을 그 자손도 아닌데 뭐좀 떠달리면은 300도 큰 돈이에요. 그러면 안 예쁘면 안 예쁘면 이거 1년만 불치 안 하면 있지 원사자야. 아 예쁘 약간 이야기 좀 샜는데 이런 거네 그지? 이게 사회문화 현상이고 이게 다 달라 그지? 그래서 이걸 우리가 죽으면 다 죽는다 예외 없이 다 죽는다 그 우리가 보편 이런 말이죠 보편성. 그런데 장례 문화가 있는 것도 보편이야. 근데 여기서는 다 다른 데 방점을 둬서 특수성이 강하다 이런 말 써요. 이런 게 이제 잘 재미 잘 넣어져. 자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은 여기 사회문화 현상은 안 울. 뒤에서 나한테 쌓이면 이거 나서 어떡하지? 하여튼 우리 한지 얼마 앞에 헛소리했으니까 그죠? 이건 무슨 헛소리했으니까 뭐 오케이 만들어도 별 관계없대. 자 그래 자, 앞에 저 인강 드으신 분들 여기 지금도 중요해요. 보편성 특성 그지? 그렇더라 그죠? 자 그래서 사회문화 현상은 그 사회 현상은 보편성과 이것은 방점은 특성이 찍혀 있습니다. 특수성 다 다르다는 얘기지. 근데 자연 현상은 방점이 여기 찍혀 있고 사회 현상은 여기 찍혀 있어 특수성 그지? 특수성 찍혀 있다. 그리고 요 자연 현상은 여러분 반복이 가능합니다. 반복과 그리고 재현이 가능해요. 똑같은 현상을 똑같이 반복할 수 있어요. 그 내가 흔히 수업시간에 있는 거 많이 하죠. 이게 중력의 법칙. 계속 반복하잖아, 그죠? 모든 질량을 가진 것은 지구 중심에 떨어진다. 반복 재현이 가능한데, 이거는 어렵죠? 똑같은 그 사유현상을 똑같이 우리가 재현하는 게참 힘들다는 얘기인데, 흔히 모르게 저기도 수업 받는 게. 그죠? 요번에 근데 뭐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이슈가 발생한 데가지고 사람들이 옛날에 그 작년에 그렇게 광화문 광장에 떼거리로 앉아가지고 추운 겨울날 벌벌 떨고 앉아있다 시위 안할 수도 있다 그지?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어. 그게 예외가 있던 거죠. 이건 반복이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반복이 가능하다 정도. 그리고 자연현상은 인간의 의지와 관계없이 존재한다. 태양은 인간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냥 존재하고 있을 때 우리가 인간들이 뻘뻘 그리고 돌아다닐 뿐이지 태양은 진짜 원래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 존재하고 있다 그냥. 근데 이거는
어떤 우리 사회현상에서는 관찰되는 법칙이 당위 법칙이죠. 뭐뭐뭐 함이 마땅하다. 뭐뭐 해야만 한다는 게 뭐 도덕을 지켜야 된다. 그죠? 뭐 법을 지켜야 된다. 뭐 규칙은 지키는 게 해야 한다. 그런 식의 어떤 당위 법칙이 작동하는데 그런 건 없더라. 요 정도가 키워드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밑에 문제 풀겠습니다. 자, 1번 볼까요? 지금 기억은 여러분 딱 이런 문장이 놓으면 여러분 사실 문장을 전체 다 읽지 말고 이런 문장이 놓으면 그냥 그 기억, 니은 두 단어만 보세요. 그래요? 왜냐면 이 문제 자체가 사실은 기억과 니은 두 단어를 물어보는 문제들이거든. 그리고 기억 보세요. 무더위다. 이거는 자연현상이지, 그죠? 그때 니은이 뭡니까? 에어컨이 팔리더라. 이거는 자연현상이라, 그죠? 나머지 것들은 물론 이거는 문장이 뭐 두 줄짜리니까 읽어도 시간을 별로 안 잡아먹지만은 사실 문장이 좀 길어도 길은 그러면은 이 나머지 것 좀 대충 보고 요 두 다 기억 니은은 왜냐 시험 자체가 기억 니은을 물어보니까 기억 니은을 좀 보시면 돼요. 뭐 시간을 문제 푸는 테크닉이 그렇지. 1번에 기억은 존재의 법칙이다. 그렇지. 자연현상이니까 그렇죠. 존재 법칙이다. 니은은 확률. 왜? 자연현상이니까 확률 게임이다. 확률 게임. 확률의 문제다. 3번에 기억은 가치함증. 니은은 여긴 서로 바뀌었다. 그죠?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4번에 기억은 니은에 비해서 인간관계 보면 그렇죠. 자연현상은 사회현상도 인간관계 있기는 있어요. 인간관계 있긴 있지만은 엄격하진 않습니다. 예외가 있다는 이야기지, 그지? 그래서 엄격한 것은 자연현상입니다. 원인 있으면 반드시 그런 결과가 있다. 인과는 말이 그런 말이죠. 인과 관계란 말 자체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이거는 나도 이제 내가 내 나이 먹고 보니까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모습은 과거의 나의 행위의 결과물이에요. 그거는 틀린 사실은 그거는 이게 갈수록 내가 그런 걸 뼈저리게 느껴요. 지금 내 이 모습은 과거의 나의 어떤 그게 잘 됐던 행위든 뭐 잘 못난 행위였던 간에 그 행위의 결과물로 지금 내가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틀린 사실. 그러나 여기서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현상은 예외가 없다. 그것도 아주 엄격합니다. 다음에 4번에 기억, 5번에 니언 같은 현상은 기억에 비해서 그렇죠. 특수성, 그렇죠? 이 사회현상의 키워드는 특성에 맞춰져 있어요. 특수성, 그죠? 자연현상의 키워드는 보편성에 맞춰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까 확률 문제잖아요. 이 확률 게임은 확률 특히 사회현상은 아까 확률 생각을 했는데 이 확률을 잘 보면은 보통 정규 분포의 모습을 가집니다. 어떤 현상이 우리가 사회에서 나타날 그 가능성을 보면은 보통 정규 분포의 모습을 많이 띠는 실제로 그게 여러분 혹시나 그 중고등학교 때 수학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수치가 이게 만약에 있잖아요. 이게 어떤 회사에서 병에다가 요는 병에다가 음료수를 넣어요. 음료수를 넣는데 요 음료수의 그게 한 100 근데 100ml 할까요? 그럼 기계가 100ml를 주입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이렇게 하면 보통은 주로 100ml 들어가겠지. 근데 가끔씩은 삑사리 나는 경우 있잖아, 그지? 아무리 기계라 그래서 뭐 근데 뭐 99 들어간다든지 아니면은 100일 들어갈 수 있겠지. 요런 걸 쭉 이렇게 해보면 보통 요게 100ml거든. 100이라 그러면은 요게 뭐 99다, 요게 98이다, 요게 101이다, 요게 102다 그러면은 보통 이게 이 빈도가 가장 많이 나타나요. 확률적으로 좀 적어. 그래서 보통 요게 이제 이게 이제 우리 정규 분포라는 모습이거든. 근데 우리 사회 현상은 보통 다 이 정규 분포인 것들 뜹니다. 예를 들어 우리 학원 앞에 도로가 되게 있다는 거죠. 요 앞에 딱 지나가는 차량들 시간별 숫자 한번 계산해 볼까요? 여러분 사실은 똑같은 차가 안 지나가는 똑같은 차가 똑같은 시간 안정하겠지, 그지?
어떤 차는 일생에 한번 우연히 이 차하고나 불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지나가는 차량의 그 빈도수를 시간 한 시간당 재보면은 예를 들어서 한 100대라 그러면은 보통 평균적으로 한 100대 지나간다 그러면은 요게 가장 놓을 가능성이 많고 가끔씩은 요래 삑사리 날 때도 있어, 그지? 보통 있는, 이게 거의 모든 경우 다 재보면 이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 얘가 그래서 학원 앞에 몇 대 지나가느냐 보통 이래 지나간다 얘기하는 게 그게 이런 경우도 있지만 이게 이제 이게 확률 문제 이럴 수도 있지만은 보통 이게 많다 이럴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일종의 예외죠. 그래서 사회 현상은 보통 있는 모습을 많이 띕니다. 자연 현상은 보통 이러지 않아요. 자연 현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여튼 뭐 그는 말되게 우리가 이 사회 현상은 확률이란 말 자체가 그는 말되는 거 예외가 있다 그는 말되는 거죠. 오케이. 자, 됐습니다. 그렇죠. 밑에 것은 이는 우리의 사회의 문화, 사회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이 이제 사회과학 이렇게 태어나죠. 여러분들 있으면 내가 볼 때 대부분 다 뭐 이과생들 빼놓고는 그 이과가 근데 뭐 그 고등학교, 그 대학에서 문과대는 맞죠. 이과대를 공과대 그런 거 아는 분 대부분 다 우리가 사회과학을 공부하죠. 그죠. 뭐 대표적으로 뭐 법학, 경제학, 정치학 뭐 이런 것도 심리학 다 사회과학들입니다. 그 밑에 사회 그 과학이란 말로 그렇죠. 뭐 그렇다. 그렇다. 자, 그래서 이제 페이전 교수님 이 사회 과학을 연구하는 어떤 그 방법론으로서 보통은 전문화 시킵니다. 그 개별 영역을 확 쪼개 가지고 그지 세밀하게 들었는데 한편으로는 또 요즘 뭐 여러분 뭐 융합이라는 말 잘 쓰죠. 그 융합 그래 그 융합이라 융합적으로 연구하는 소리가 간이란 말입니다. 간 학문적. 그래서 거기 보세요. 밑에 그 박스에 가에 보면은 간학문적이란 말 단어가 보이죠? 간학문적이란 그 용어 하나만 붙이시고 뭐 간학문적이 뭐냐 절대로 안 물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학의 그 학문의 그 연구 태도 중에서는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세분화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통합하기도 한다. 그런 경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른쪽에 조사 원리 좀 볼까요? 조사 원리는 이것도 이거 우리가 귀납 연역 연역법, 귀납법이란 말로 옵니다. 이게,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연역과 귀납을 아주 간단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연역은 어떻게 우리가 사회과학을 할 때, 접근하는 방법 중에서 연역적 방법이란 말은, 요거는 나중에 합니다만, 요것만 익히면 돼요. 가설이라는 것을 설정하고, 요거를 검증하는 과정, 요렇게 연구하는 것을 우리가 연역이라고 하고, 귀납이란 것은 개별 사례를 쭉 연계해서 결론에 도달하는 것. 이런 걸 우리가 귀납이에요. 그래서 귀납과 연역의 차이점은 가설을 설정하고 들어가느냐, 아니냐, 그 차이밖에 없어. 일단은 여러분들만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 밑, 그래서 박스 한번 보세요. 근데 뭐, 연역이랑 이런 것입니다. 가설은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가설이라는 게 임시 결론이죠. 아, 그럴 수도 있겠다는 확실한 게 아니고 그냥 그럴 수도 임시 또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놓고 그게 사실인지를 개별 사례를 쭉 검토해 가지고 그렇네 그죠 사람은 죽는다 이게 다 모든 사람은 다 죽네 그러니까 다 죽는다 그지 근데 귀납은 사람은 죽는다는 가설 설정하지 않고 그냥 쭉 사례를 보고 그럼 다 사람은 다 죽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귀납이라는 거죠. 귀납은 그렇습니다. 자, 그냥 그 말만 돼. 자, 나중에는 요거는 이제 구체적인 조사 방법에서 나옵니다. 별도로요. 자, 그다음에 밑에 넘어가서 관점은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우리가 사회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여러분, 근데 자기의 어떤 좀 이렇게 그 뭐 생활이 어릴 때 부모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그죠? 많이 받고 뭐 아주 경제적으로 그게 사랑을 받는 게 이제서 아이를 키워보니까 사랑을 받고 준다는 게 경제적으로 풍족하다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사실 그보다는 얼마나 이렇게 부모와 간의 어떤 정서적인 교감이 그나는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경제적인 것도 의미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어떤 아이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모와 어떤 관계가 굉장히 좋고 그지 그러면은 굉장히 사회적 믿음도 굉장히 강해질 거고 사람이 굉장히 긍정적이 보일 거예요. 사회를 그렇게 바라. 왜냐면은 자기 과정이라는 자체가 부모와의 관계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확정적인 사회라고 본다면은 사회적 그 시각도 굉장히 따뜻한 시각을 가질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허구 날 아버지가 앵굴이나 시키고 저 삥이나 또
부모가 폭력을 행사하고 그런 것 하면은 굉장히 어떤 구성원에 대한 불신감 그냥 굉장히 강해지. 그러면은 그런 사람이 사회를 바라볼 때도 그런 시각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냐, 어떤 사회를 어떤 태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중요한 것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그 해결하기 위한 수단 또는 대응책, 뭐 해결책 이런 게 다르게 그 구상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 미리 이제 이야기할 것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관점이라는 것은 어떤 관점인지 다 그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관점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알을 사항은 이 모든 관점을 다 그냥 우리는 수용해야 된다는 거죠. 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 있구나. 절대 터부시면 안 됩니다. 내가 뭐 가끔 말하다 보면은 뭐 야, 이런 관점은 재수 없다 이런 말 감 쓰는데 그거는 내가 여러분들 정서적으로 그냥 이렇게 정서기보다는 그 우리의 이론을 이해함에 있어서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게 더 본질에 적합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이해용으로 내가 말하는 것이지 어느 게 더 재수 없다 그런 사실 그런 건 없습니다. 자, 일단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하나는 일단 사회를 여러분 사회를 전체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일단 이 두 가지 관점은 사회를 일단은 크게 접근해 보는 거야. 멀쩡 한 발짝 떨어져서 멀리서 아 사회란 것은 저렇게 생겼구나 이 생겼구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의 그 우리 생명체 우리 유기체라 그러죠. 유기체가 뭐 우리 사람도 유기체고 유기체라는 게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여러분 요거는 무기체죠. 분필은 생명이 이게 무기체인데 살아있는 것들은 우리가 유기체입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도 유기체고 강아지도 유기체고 고양이도 유기체예요. 이 유기체의 특성은 뭐냐? 이 구성 뇌도 있고 심장, 허파, 소장 그죠? 다리도 있고 이때 피부도 있고 각각의 구성 요소가 있고 각각의 구성 요소들은 고유한 기능을 다 가지고 있죠. 기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머리는 생각하라는 거지, 그죠? 머리는 생각하라는 거야. 장식 우리 같으면 장식이 아니지, 그죠? 생각하라. 심장도 그죠? 돌려라 이런 것도 다 기능. 그래서 이 각각의 구성 요소들이 이 어떤 뭐 장기들이 고유한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면서, 근데 그 수행할 때 따로따로 수행하는 게 아니라 서로서로 사실 굉장히 상호 의존 관계 있습니다. 심장과 여러분 두뇌가 분리될 수 없겠지, 그지? 아, 밀접 의존관계에 있으면서 이 생명체, 유기체를 아주 건강하게 유지하듯이 사회도 뭐라고요? 유기체야. 살아있다는 거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게 근데 뭐 정부, 학교, 법원, 뭐 기업 등등, 소비자단체 등등, 노조, 노동조합 등등 각각 우리 사회를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이 있고 고유한 기능을 다 갖추고 있어요. 근데 그 기능을 서로 상호 의존적으로 원활하게 수행하면서 우리 사회를 아주 건강하게 유지해 나간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말 그대로 기능론이죠. 기능론.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하나의 이렇게 하나의 관점입니다. 굉장히 이렇게 바라보는 이 관점은 어떤 기본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 사회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죠?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뭐 이러면 20대 물리기도 뭐 나랑 비슷한 어떤 그런 연식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보통 이러면 다 20대 그죠? 좀 많아도 30대 초반들 아주 육체로도 건강하고 막 싱싱하고 막 죽지를 못하잖아요, 그죠? 그 생명체는 여러분들 이 생명체 내일 당연히 죽기를 원합니까? 아니지, 그죠? 이 상태가 대표적이다. 딱 그래. 이 사회가 너무나 건강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나 좋아. 그래서 이 사회는 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안 바뀌면 좋겠어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현상 유지적이다. 그걸 우리가 그걸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보수적이다. 이런 말을 쓰죠. 원래 보수라는 그런 말이죠. 기존의 가치체계를 지키고자 한다는 거죠. 물론 그 지키고자 하는 기존의 가치체계가 당연히 등유화해야 되겠죠.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가치체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 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건강한 생명체라 하더라도 아플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를 병원에 갔다 온다는 이야기야. 근데 마찬가지로 이 아무리 건강한 사회라 하더라도,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어떤 잘 돌아간 이걸 잘 보여주는 단어들이 우리는 질서, 그죠? 질서, 안정, 이런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이 기능론과 아주 친숙한 단어들은 질서,
안정 뭐 이런 단어들인데 근데 가끔씩은 우리가 사람이 아플 수 있이 혼란이 무질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무질서는 사실은 우리가 크게 신경 안 써요. 왜 이 기능을 가지고 왜냐면은 우리 건강 생명체가 자연 치유되듯이 그지 설레는 뭐 이러면 뭐 감기 걸릴 때 가지고 막 슬퍼하지 않잖아 그죠? 잘 됐다 생각하지. 이 핑계 대고 좀 쉬자 뭐 그지? 그 우리 큰 걱정 안 한다는 얘기야 그지? 우리 몸을 믿는다는 얘기지 그죠? 우리 어떤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의 어떤 어떻게 보면 자연 치유 시스템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노력 고민 안 한다 하더라도 일정한 무질서는 얼마든지 그걸 우리가 무질서를 갈등이라고 표현하는데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 갈등은 금방 해결된다. 이에 반해서 반면에요? 아니요. 사회란 것은 요 각각의 구성요소를 간이 아기자기하게 서로 사이좋게 잘 지는 게 아니고 서로 미워하는 거지. 관점이 전혀 다르죠. 지배계급이 있고 피지배계급이 있어요.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이 사이좋게 지는 게 아니라 뺏으려고 합니다. 왜 지배계급입니까? 피지배계급 어떡합니까? 뺏기지 않으려고 싸우겠죠. 항상 이렇더라. 그래서 요게 이제 왜 갈등이죠. 그래서 갈등이 일상화돼 있더라고요. 요거는 여기서 뭐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 갈등은 크게 우리가 뭐 별 뭐 신경 안 쓰면 해결되는 갈등인데 된다고 하는데 아니야. 갈등은 항상 이렇게 있을 수밖에. 그래서 말 그대로 갈등은 갈등이네. 갈등. 그래서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상대적으로 이런 이 갈등이 이렇게 된다면 이 정신사납잖아 그죠? 허건 날 서로 막 싸우고 뺏고 뺏기지 않으려고 다투고 막 신경 그래서 이런 상태가 계속 가면 다 우리가 안 돼. 그래서 빨리 이렇게 찢어벗고 싸우는 이 관계가 빨리 좀 해결이 돼야 돼. 그래서 뭐야 이거는 현상 유지인데 이거는 이 관계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 좀 바뀌는 거. 바뀌는 거. 그걸 우리가 진보적이라 표현하죠. 현상 유지가 아니고 현상이 타파 깨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우리가 진보적이라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죠? 이건 좀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다 진보적인 관점은 기존의 이런 진보란 말 자체가 뭔 거예요? 진보 앞으로 진짜 진이란 말이 앞으로 그죠? 보 한 발걸음 내딛는다. 이게 진보란 말은 앞으로 좀 나아간다. 나아가야 된다는 게 현재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 현재에 머물러야 되는 것은 요 이야기 그죠? 요거는 뭐예요? 현재에 머무르지 말고 다가로가 한 발걸음 앞으로 뒷자 이야기지. 그게 진보, 현상 바꾸자야지. 어느 게 옳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뭐 사회의 현상을 보게 되면은 요는 측면도 있고 틀림없이 요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죠? 그게 어떤 현상을 이해할 때 요렇게 보면은 딱 그게 사리에 맞게끔 이해가 될 수가 있고요. 어떤 경우는 도대체 이래 보면은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때는 이렇게 바라보면 이해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두 가지다.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5번에 5페이지 보시면은, 자, 이걸 우리가 거시적이라 그럽니다. 거시적이다. 저 멀리서 한 발짝 더 떨어져서 사회를 전체 통으로 보는 거다. 그죠? 자, 그래서 그 기능 관점 보시면은, 기본 입장 보세요. 유기체란 단어 보이죠? 그 뭐, 니은의 고유한 기능. 그죠? 기능. 이것에 그래서 조화와 균형. 리얼의 갈등은 부정적이고 예외적이다. 이에 반해서 오른쪽 갈등을 가지고 보시면 지배 비주의 관계 보이고 그죠? 자,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페이지 넘겨 볼까요? 그죠? 뒤에 넘겨 보시면은 기능 관점은 보수적이죠. 보수란 말은 현상 유지란 말이에요. 그리고 갈등 관점은 진보적이다, 그지? 현상 타파라는 단어가 보이죠? 오케이, 뭐 그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이제 바로, 요까지는, 아시다시피 이제 전체를 바라보는 그런 그 입장인데요. 두 번째로는 좀 세밀하게 바라보는 거. 세밀하게 바라보는, 그걸 우리가 그 한자로도 그 미시적이라 말 쓰겠죠? 것이란 말은 크게 멀리서 보는 건데, 요거는 미시적이다. 현미경처럼 이렇게 세밀하게 바라보는 관점이더라.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사회를
사회에다가 현미경을 뚝 들이고 보면은 뭐가 보이겠습니까? 그럼 사람이 보이겠지, 그죠?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사실은 우리가 어떤 사회 현상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사실은 두 사람 사이 어떤 작용이 사회 현상이거든. 막 이렇게 사랑하고 미워하고 그저 싸우고 뒤집고 그런 것들, 그게 우리가 보통 그런 걸 우리가 사회 현상이라고 말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 현상의 본질을 뚫고 들어가면은 그 안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인터랙션, 상호 작용의 모습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뭐에 관심을 가지냐? 사람과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 거기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L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분명히 상호 작용을 해. 요 상호작용하는 수단, 그게 뭐 말이든, 그래도 보통은 일반적인 수단은 언어죠, 그죠? 언어예요, 언어. 일반적인 수단은 언어입니다. 그런데 몸짓도 그죠? 몸짓. 뭐 여러가지가 있지. 그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그 상호작용하는데, 과연 어떤 몸짓을 했을 때, 어떤 언어를 사용했을 때, 요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 어떤 의미로 저 용어를, 그 의미는, 그 이 상징의 구체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 그런 걸 쭉 관심을 가지고 분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상징적, 말 그대로 상징적 상호작용론 이런 말을 하죠. 그리고 보통 상상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상징적 상호작용론. 줄여서 말이 기니까 그냥 상상론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그래서 앞으로 수업 시간에 제가 뭐 웬만하면은 내가 그 풀네임을 말하기도 하면 급하면 그냥 상상문 이렇게 말하기도 하면 여러분들 알아 들으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요 상징의 구체적인 의미가 의미는 그 상징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 사용하느냐, 요 상징을 사용하게 되는 구체적인 상황이 있다는 거지.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상징의 의미는 달라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거기에 교재에서 소개하고 있는 거, 예를 들어서요. 차에 그죠? 이게 도로가 있어요. A라는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손을 바짝 들었어요. 손을 드는 것도 여러분 상징이죠, 그죠? 어떤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이 상징이 어떤 의미일까?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자기 그 친구랑 데이트 약속해가지고 빨리 가기 위해서 한 시간, 1분 1초라도 빨리 보고 싶어가지고, 그죠? 버스 안 타고 그냥 택시 타고 가려고 했다. 손 딱, 이게 뭐예요? 이는 상황이라면 이 손 드는 행위는 버스 좀, 택시도 쓰세요 이런 말이야,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는 상황이 아니라, 그는 시츄에이션이 아니고, 길 가다 보니까 같은 학원에서 공부하는 어를 우연히 만난 거야. 야, 반갑다, 그는 말이야, 그지? 똑같은 손을 드는 행위지만은 그 의미는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구체적인 의미가 다 달라집니다. 그럼 우리가 주관적 상황정의, 이 상황정의란 말은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규정하냐, 이게 규정입니다, 그죠? define이니까 영어로 definite, 이게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그 상황 정의는 주관적이야. 주관적으로 어떻게 상황을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요 손 드는 의미는 다 달라진다, 그지? 그래서 여러분 그럼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 이 사람이, 요 갑이라는 이 친구가 손을 드는 것은 누가 손 드라고 한 게 아니지, 그지? 지가 어떤 상대방한테 어떤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딱 들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행동은 누가 시킨 게 아니지. 그래서 여기서 뭘 강조하냐, 인간의 상징을 상하는 모든 행위는 자율성의, 그죠? 자율성의 발로, 그죠? 굉장히 능동성과 자율성의 발로, 이 어떤 상징을 사용하는 이 행위의 그 계기는 자율성과 능동성, 달리 말하면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고, 이런 걸 진짜 알고 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크게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양갈 이분의 미시적 관점, 그죠? 상징적 상호작용론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여러분, 여기서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기본 입장에서는 동그라미 3번이 제일 중요하죠. 자, 개인의
주체적 의지와 자율성을 강조하고 그다음에 주관적인 상황 정의와 그에 따른 의미를 해석하는 대로 간다. 이게 기본적으로 상상론에서는 이는 입장을 가지고 사람 간의 관계를 우리가 쭉 추적해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그죠? 오케이. 자, 밑에는 뭐 박스는 그겁니다. 뭐 그 가위바위보 하는 거죠. 그죠? 어떤 사람이 주먹을 꽉 내밀었어. 그죠? 이게 이 주먹이라는 거 이것도 상징인데 어떤 의미냐? 말 그대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죠. 낯선 사람끼리 숨묵다가 시비가 붙어서 이거 뭐야? 야씨 나가자. 이런 의미 건데 아니면 그런 거고 친구들끼리 서로 약간 술값 내려갈 때 야, 그러지 말고 우리 가위바위보 정할 때 가위바위보로 정해서 내자 할 때는 이거는 가위바위보 가야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 그대로 똑같은 반복인데 어떤 상황에 따라서 상징의 구체적인 의미는 달라진다. 주관적인 상황 정의, 상황 규정입니다. 자, 뭐 그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그 확인 문제 볼까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뭐 딱 보면 그죠?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단어의 구체적인 뉘앙스를 쭉 추적해 들어가죠? 상상론입니다. 상상론이에요. 이번에 상징은 당연히 말이죠. 그죠? 말이에요. 위 관점은 개인의 능동성과 자율성을 적절히 인정한다. 당연하다. 당연한 그런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4번에 보편적인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뭐랬어요? 주관적인 그죠? 주관적인 걸 강조한다. 맞습니다. 오케이. 이런 요 정도 어떤 문제를 풀 수 있는 감각만 가지면 충분해요. 자, 또 페이지 넘겨서 OX 한번 볼까요? 1번 그 사유현상은 가치 함축적이다. 자연현상은 뭘 가치다. 맞는 말이죠. 7번 자연현상은 반드시 그렇다. 필연적이다. 그러니까 내가 뭐 확실하다 이렇게 말했죠. 그죠? 그런데 사유현상은 그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 근데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럴 수 있다고 말하는 정도가 굉장히 높은 것. 그래 개연성이다 이 말을 쓰죠. 개연적이다. 10번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10번 같은 문제가 이게 우리가 이러면 정부의 어떤 정책 이런 말로 오자 그죠? 이런 말로 오면은 그거는 사회 구조를 보는 거야. 이런 게 이제 거시적인 입장이고요. 아니야 사람들의 어떤 투기적인 심리다. 그러면 사람은 그거는 보다 아주 세밀하게 바라본 게 미지적 관점 그런 입장입니다. 17번 해보세요. 이거 맞는 말이야? 여러분, 그래, 기능론에서, 그러니까, 왜 여러분 도둑놈들이 설치느냐? 그럼 법이란 놈이, 아까 얘기했죠? 법이란 것이 지 기능이 있는데, 지 기능을 제대로 했다면은, 발휘한다면은, 사람들이 죄를 안 지을 건데, 법이라는 것 자체가 구성요소가 본 기능을 원만하게 수행 못하니까 범죄가 날뛴다. 이렇게 봐요. 그게 기능이 그런 시각들입니다. 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한다면은 잘 작동할 것인데, 만약에 삐걱하면은 그게 뭔가 기능에 문제가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게 아이가 어떤 아이가 가출했어요. 그 가출의 원인을 찾아보았더니 아 아버지가 실직하고 그죠 뭐 그래서 뭐 후군날 술 먹고 애가 그래 뭐 가출했다. 그러면 그런 가지고 이 아이가 왜 가출했을까를 관점을 잡을 때 아버지가 실직해서 달리면 경제적인 능력이 없고 그래서 그게 원인이다 그러면 그런 기능론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부모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 이게 바로 그렇게 하는 느낌들입니다. 자, 다음에 19번 볼까요? 이거 맞지 그지? 오케이 좋았어 잠시 끊겠습니다.